왠지 반갑네요. 조승아스러운 그런 감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자연스럽게 네. 백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세점 쪽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. 여기서는 백도 이쪽 부근을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변 쪽을 벌려둔다면은 여기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불만이 없습니다.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여기를 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한가할까요? 네, 일단은 하변 쪽에 백의 안녕을 파워를 한 다음에 이곳이나 바짝 두는 것도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. 네. 좀 더 백도를 압박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가 무난하기는 하죠. 어찌됐든 하변 쪽을 두면서 백도를 공격을 해야 합니다. 그래도 한 칸을 뛰면서 백이 좀 밟고 싶게 행마를 했습니다. 여기서는 백도 이쪽까지 받지는 않을 거예요. 네. 백이 두 칸을 벌린 수로 먼저 이곳을 붙여보는 것도 있었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백이 하변을 두질 않고 이 자리를 늘어서 당장 이쪽을 끊어가는 것을 노려볼 수도 있었거든요. 네. 이번엔 상변으로 붙여가고요. 네, 전체적으로 네. 이 백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이 호구 치는 것보다 혹시 이쪽을 젖히는 것을 노려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. 네, 여기 변화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을 노려보겠다는 것 같고요. 백이 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흑도 계속 손을 대야겠습니다. 네, 흑도 지금은 여기 패를 노려야 합니다. 뭐 이런 데를 젖힌 다음에 백이 받으면은 이곳에 패를 걸고 이쪽에 패감을 쓰면 되죠.